대전 도심 한가운데 주민들이 한겨울에 보일러를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김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주택. 박진순 씨는 영하의 날씨에도 보일러를 꺼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각 방에 있고 아이들의 샤워를 위해 잠시 보일러를 가동할 뿐 찬물 사용은 일상이 됐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나 나오는 LPG 가스비 걱정 때문입니다. 네, 주택이라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LPG로 하자니 난방비도 많이 나와서요. 저희는 주로 전기장판을 많이 써요. 전기장판을 많이 쓰는데 아이들도 많고 가스 한 통 하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난방비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요. 이 대도심 속에 살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창피해요. 어떻게 세금은 남들하고 똑같이 내면서 이런 혜택을 받나. 또 다른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스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밖에 노출돼 있는 LPG 가스통에 대한 사고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액이 단가가 센다는 거예요. 단가가 금액이 도시가스는 자체 지체대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알고 있어요.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목욕을 하고 쓰고 해도 금액이 그렇게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는 주택에서는 60만 원, 70만 원선 나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 여기 근방은 다 도시가스예요. 근데 이 부위만 지금 우리가 지금 LPG를 쓰고 있잖아요. 그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이 대흥동 지역의 일부 50여 가구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앞 큰 아파트 단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도로를 두고 한쪽은 도시가스를 사용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도시가스 설치 경쟁에서 타 지역에 비해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CNCT는 매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구간 검토 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재개발을 앞둔 곳 옆에 위치해 있어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서 재개발 지역 밑을 지나가야 하는데 설치 비용이 배로 늘어나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구와 동구가 재개발이 늦어지다 보니 한정된 비용으로는 이곳에 설치를 하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이곳에 재개발 공사가 시작될 때 설치 검토 순위에서 타 지역보다 먼저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저는 재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검토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요즘 최근에 시행이 되거나 취소하거나 그래서 재개발이 이제 포기되면 배관을 형성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보통 그 지금 그 위에 센트럴 자이 이제 저는 재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검토할 수 있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요즘 최근에 시행이 되거나 취소하거나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은 매겨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